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천지. 한국은 자생이단들이 발생한 지 벌써 100년 정도가 됩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단체들이 발흥과 소멸을 반복해왔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교세를 갖춘 사이비단체들은 대부분 세대가 바뀌도록 자신들의 세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단 사이비 모태 신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신천지, 3대째 특정 이단 사이비단체를 믿는 경우도 이제 꽤 많아졌죠. 어떤 사이비단체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와 완전히 고립시켜서 자신들만의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정규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면 사실 거의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부모님들도 교회라고 하니까 의심 없이 보냈죠. 근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단 사이비 모태신앙 친구들이 학교에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과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이단 신도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것들인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겠지만 늘 같은 반에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친구라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단 사이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단체에 대한 믿음이 모두가 강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탈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친구들도 꽤 많죠. 통일교회의 경우는 연애결혼이 아닌 합동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연애하고 싶다는 현실적 고민 때문에 종교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답을 내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켜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어른들이 먼저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혹시 이단 사이비 단체로부터 포교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에게 접근한 친구나 그를 통해서 만난 어른이 혹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리 공부 모임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단 사이비 단체의 활동이나 명칭 등은 어느 정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문제는 나 하나 괜찮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로 어른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해야겠죠. 먼저 부모의 역할인데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겨버립니다. 위탁의 개념이죠.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가 먼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도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단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는 너무 교묘하고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만 가르친다고 다 분별되지는 않습니다. 꼭 아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단에 대한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모태 신앙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교리로 무장하는 동시에 교회에서 가하는 교리적 비판에 대한 반증까지 배웁니다. 물론 이들이 뭐 자발적으로 다 배우는 것은 아니겠지만 좋든 싫든 일단 배웁니다. 그런 아이들과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놓고 대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궁금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도록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마음과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죠. 틈을 주고 뭐 나중에 가볼게, 기회가 되면 가볼게, 이렇게 하면 집요하고 교묘하게 계속해서 접근해 옵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부분은 나에게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단호하게 입장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 교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함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